처음에 그 동방신기 오정반합을 듣고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네. 그 멤버랑 한 지금 뮤비 예능을 찍었어요. 네. 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. 재중이 형이 저한테 되게 많은 거를 뭔가 그런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. 네. 제가 뭐 그리고 이제 저의 고민 얘기도 해줬고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도 살짝 팁도 알려주고 되게 뭔가 저에게 큰 힘이랑 큰 도움을 줬던 형이었어요. 네. 포트피플 하는 동안에서 그리고 되게 친해졌고 그리고 되게 뭔가 형 같았어요. 네. 방도 같은 방 쓰고. 그러니까요. 네. 세대 차이는 안 났어요. 왜냐하면 사무엘 3살 때 동방신기가 데뷔를 한 거거든요. 와. 가지고 보면. 뭐 세대 차이 안 느껴졌어요? 딱. 네, 그냥 진짜 저희 집에 있던 형이라고 생각했어요. 네. 저기 우리 재중 씨 인스타그램에. 네, 맞습니다. 근데 재중 형이 너무 감사한 게 제 사진을 형 개인 인스타에다 네. SNS에 올리니까 네. 그게 확실히 더 느껴졌어요. 더 나를 뭐 사랑하고 더 좋아한다는 게 그리고 되게 너무 소중하게 챙겨준다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네 가끔 연락할 때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연락하고 있습니다. 네.